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문효숙님, 네, 사랑디인 뽀순이님, 이상숙님, 성원모님와 김휘님, 하나루님, 충암고세 있어 슬퍼마시는 사이인가? 뭐 그런 얘기했어요. 그 전에 끌어내리자, 배승호님. 네.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글을 올려. 김종대님 최고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이상숙님, 네. 아, 서미용님, 네. 많은 분들이 제 옆에는 우리 박예슬 기자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예슬 기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네. 잘 지냈어요. 네, 일주일 동안 다 지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퇴진을 못 시켜서 너무 아쉬운 아. 마음에 이 한 주가 힘듭니다. 아, 좀 천천히. 네. 예. 그 김영민 목사가 올해 안에 대선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 네, 하셨습니까? 예언을 하셨었죠. 예언했으니까. 근데 법사님이 저희 방송에 나오셨었는데요. 아, 그래요? 법사님이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의견이 그래서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민 목사는 국민을 믿죠. 네. 촛불을 믿는 분이니까. 그렇죠. 김영민 목사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토요일 촛불 집회 얘기부터 들어갈까요? 네, 네 자료도, 22차 촛불 집회죠. 예, 자료도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이 웹자보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제 22차 첫 촛불 집회였던 만큼 많은 그러네요. 분들이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15,000명 정도,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장에 계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예상하시더라고요. 유동 인구까지 다 합쳐서. 아, 주최 측에서 잘 못 셌구나. 네, 그 촬영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런 거 좀 잘 좀 세라 그러세요. 바쁘셔가지고. 예. 바빠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퇴진이 원년이다라고 이제 집회 네. 첫 구호가 시작됐고요. 이 예. 웹자보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아, 잘 만들었어요, 아주.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이 참사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참사다라는 게 구호였고요. 아, 예. 안보 무능, 외교 참사, 민생 참사, 국방 참사, 언론 참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2구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네, 네. 주십시오. 예. 이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고요. 12구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외교 참사. 외교 참사. 외교 참사는 왜 외교 참사예요? 외교 무대에서 이색기를 했고 아~ 네, 그리고 군사분계선 북측남으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확전을 각오하는 망언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참사를 일으키는 대통령이다라는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민생 참사는요? 민생 참사는 지금 안전운임대에 대한 화물연대의 합의가 파기된 거 그리고 또 가스요금이 38% 인상되고 네. 전기요금 또한 인상이 되면서 또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 그리고 노인 예. 공공 일자리 축소하고 모이는 민생 예산을 삭감했던. 제일 중요한 건 문재인 케어죠. 그렇죠. 이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는 게 결국 민생 참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MBC 스트리트에서 이거 다루던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방 참사. 국방 참사는 뭐 무인기하고 그 다음에 무인기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현무 낙탄 사고 발생했던. 아 올라갔다가 네, 뒤로 떨어진 거. 어이가 없다. 또 12월 26일에도 문 사건이 있었죠. 네, KA-1 경공격기가 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체, 윤석열 정권 자체가 참사다라는 게 구호였습니다. 언론 참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화재 참사의 주요 인물들, 주역들. 네. 네 그리고 또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법과 원칙 속에는 본인의 아내와 그리고 장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윤석열의 법치와 공정인가? 가족 비리 방탄 정권이다. 아 이런 게 촛불 집회 다 나온 얘기죠. 네. 김건희는 허위 경력, 주가 조작, 국정농단 그리고 논문 표절. 또 최은순은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있었고 잔고증명서 위조, 모해위증 등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죠. 또 이 실질적 피해자가 정대택 회장님이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교활해 보면은. 근데 뭐 다 네. 무죄 불송치 불기소 났네. 네, 다 불기소 나고 다 불송치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고 공정과 상식인가. 이 윤석열 정권 무너지면요 다 이거 유죄로 바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예.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데 민생 파탄, 친일 외교, 평화 파괴, 전쟁 책동, 전쟁을 선동한다. 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네, 거군요. 주로 구호로 나왔고요. 이번 집회는 웹자보 멋있네요.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깔끔하면서 멋있게 잘 만들었고. 네, 눈을 가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 웹조가 또 촛불에서 나왔고. 네, 그다음에 네. 또 다른 얘기 해주시죠. 이번 집회는 새해 처음 열렸던 집회인 만큼 예. 또한 화제가 컸는데요.
언론에 나온 것은 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네. 실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한 3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시더라고요. 아, 예. 이제 시작이죠, 이제. 네. 1월 14일 날 우리 집중집회. 네, 1월 14일 전국집회도 이따 네. 자세하게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전국집회가 열렸는데 이 서울에서만 열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열렸었습니다. 네. 포항, 부안, 대구, 군산. 전국에서 동시에 수원. 열리더라고 이제. 네, 이제 동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역 촛불 집회가 있으면 지역 촛불 집회를 참여해 주시면서 또 지역 촛불 행동이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더 중요하죠, 그게. 아.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집중 집회 네. 오고 1월 14일 날. 맞습니다. 평일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1월 4일 수요일인 관악 그리고 1월 5일 목요일은 강북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또한 자발적으로 네. 촛불행동 지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거네요. 네. 처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처음에는 서울에서 열렸잖아요, 승계천 거기서. 맞습니다. 파이낸셜 센터 바로 앞에 기자 회견관 앞에서 계단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박예슬 기자가 올라가서 이놈아! 네. 네. 그때 이제 당시에는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촛불이 커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결국 민심이구나. 굉장히 촛불을 먼저 들길 잘했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 사진 준비하신 거 좀 쭉 올려주십시오. 네, 예. 지역 촛불 또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인천에서도 열렸었고 원주, 제주, 익산, 춘천, 부산, 광주, 수원, 군산, 네. 대구에서 또한 열렸습니다. 자, 1월 14일 전국 집중 촛불 대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1월 14일 다시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요. 네. 이 전국 집중 집회 때는 지난번 촛불 집회와 마찬가지로 행진이 먼저 시작됩니다. 행진을 하고 본 행사장으로 합류를 해서 삼각 지역에 먼저 모이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 앞에서 시청역 앞까지 행진을 한 후에 네. 함께 모여서 4시 30분부터 본 행사가 시작됩니다. 4시 반. 네. 이날은 좀 전번 열렸던 촛불 집회보다 날씨가 좀 따뜻하죠. 아. 네, 여기 보시면 행진 집결 시간 오후 3시 행진 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청역 앞 본무대까지 행진을 하고요. 4시 네. 반부터 본격적인 본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행진을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본 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그 힘 또한 굉장히 클 거라고 그럼요. 예상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본 집회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사실은 행진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분들 중에서는 장소가 헷갈리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모였다가 행진하면 좋지 않나? 용산 집무실로 갖고 이놈아! 하면서 말이지. 네. 그런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에 사시다 보니까 오셨다가 가시는 교통편이 불편해지셔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국조특위. 네. 용해눈이 이게 철벽 이상민 장관을 무너뜨렸어요, 그죠? 네. 네. 어떻게 동영상부터 먼저 보고 할까요? 네, 준비된 동영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좀 보여주시죠.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행안부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장했는데 네, 동영상 준비된 거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요, 증인이 참사 당시 이 법도 매뉴얼을 다 위반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사실관계만 확인할 테니 예, 아니오로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최초로 인지했다던 23시 20분에 재난관리 주관기관 정하셨습니까? 네,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 하셨습니다. 23일 2차 현장 조사에서 박용수 행안부 상황실장은 재난 유형이 없는 재난이라 행안부가 주관기관이라는 판단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PPT 보시면요. 그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 유형이 없는 경우에 행안부 장관이 관정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네, 시행령 예. 안 지키신 거 맞죠? 행안부가 그래서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네, 안 지키신 거 맞죠? 아니 행안부가 주관기관이 된 거라니까요. 네, 요 대목이 중요한 거죠 지금. 아니라? 네. 그 언제 정하셨는데요? 아까 안 정하셨는데. 용해인 의원이 웃잖아요. 너 걸렸다. 아, 그렇죠. 행안부가 주된 기관이 지금까지 아니라고 했었죠.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시행령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무겁이니까. 용해인 의원이 웃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본인도 모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시행령 위반이 나올 것 같아. 거기서 같으니까. 아니라 그러면 시행령 위반으로 걸려버리니까. 그렇죠. 위법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못 뽑으면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렇죠. 계속해서 재난관리 주관이 아니라 그랬는데 인정해버린 거지. 이 탄핵 사유가 돼버린 거지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진정한 네.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용해인 의원이 결국엔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질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연구한 그렇죠. 거죠.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는 뭐 하셨는지 몰라. 시행령 봤으면 딱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용해인 똑순이다라는 댓글 굉장히 많았고요. 네. 10명의 국회의원보다 1명의 용해인이 낫다라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이 역시 네. 그걸 마무리 쳤어요. 그 뒤에 마무리를 했어요. 뭐, 검사 출신다워.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재밌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했지, 딱 마무리진 거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결국에는 용해인 의원의 똑똑함에 걸려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실함과 그리고 간절하게 한 거죠. 그렇죠. 하든지 뭐 해야 된다라는 간절함으로 젊은 우리 용해인 의원이 그걸 했으니까. 용해인 의원이 사실은 이 국정조사가 시작된 후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자면서 계속 국정조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도 받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근데 다른 뭐 민주당 의원 잘 아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때면 답답해 죽겠어. 뭘 갖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네. 몇 사람밖에 눈에 안 띄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용해인 한 명이 훨씬 낫다. 일당백 용해인이라는 댓글 많이 남겨줬고 결국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본인이 시인한 꼴이 되는 걸 보면서 인간이 아닌 자들이 결국 시인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뱀처럼 빠져나가다가 그렇죠. 딱 덜미가 잡혀버렸어. 어? 이제는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못하겠네. 이거. 응? 예? 그래도 감싸지 않을까. 아니 본인의 후배잖아요. 국회에서 다 나온 얘기인데 증인으로 출석해갖고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봅시다. 자 조수진 의원 또 전주의 의원 조수진 의원님하고 좀 얘기해볼까요? 뭐. 네, 조수진 의원이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일주일 후에 핸드폰을 바꿉니다. 그래서 왜 핸드폰을 교체했냐, 핸드폰을 교체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네. 박희영 예. 구청장이 원래도 안 됐었는데 본인이 핸드폰을 예. 바꾼 것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기기가 안 돼서 바꿨다. 준비된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질의하는 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경찰서와 소방서와 함께 지역안전을 네, 책임지는 영상출처 JTBC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언론에 확인된 참사 당시 증인의 행적과 발언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동의하죠? 예,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네. 먼저 참사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 가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술자리 가진 적 없습니다. 어떤 자리였습니까? 참사 당일은 예. 지방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의령에. 그러니까 의령에 왜 갔습니까? 네. 공적인 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공적인 자리가 먼저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시제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증인? 네. 그 공적인 자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네. 시간도 짧았고요. 네. 공적인 자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태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사내 심각성을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네. 뉘우치는 태도로, 겸허한 네. 태도로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네, 술자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웃기죠. 계속 영상 영상을 보면 핸드폰 뒤에... 바꾼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더 볼까요? 쭉 나오시다. 차를 타고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귀가를 했어요. 집에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그거는 제어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집에 가서 잠잤지요? 아니요. 저는 현장에 출동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몇 시였습니까? 10시, 상황은 인지한 건 10시 51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도착한 건 10시 59분입니다. 그래요, 예. 현장 도착한 게 10시 59분이다. 네. 박희영 네. 구청장도 자, 상당히 말 바꾸기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네.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에서 일단 박희영 청장에서는 끈차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렇죠. 거지. 일단 야 네가 너 마무리해. 총대 말아. 이상민한테 올라오면 안 돼 너. 네. 근데 박희영 청장도 지금 구속됐죠? 네, 구속됐어요. 아, 정치란 이런 거구나. 그래, 니네들만 살고 나는 죽는 거니. 뭐 그런 거 이갈고 있을 거야, 만에서. 네, 조수진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증인 휴대전화를 왜 빠르게 교체했느냐라고 묻자 네. 박 구청장은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가 네. 오작동을 해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네. 답변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박희영 구청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수고하셨다. 그런데 영악하지 못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 참사가 일어났고 159명의 네. 젊은 놈들이 희생된 문제에 대해서 자기 문제라 생각 안 해. 국민 문제라 생각 안 하고 뭐 니네들 문제야. 니네들이 운 나빠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야, 하여튼 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국회에 나와서도 저런 그렇죠. 그 소방성상구청 직원이라든가 여자 소방관 막 울잖아. 그렇죠. 막 울잖아. 손을 떠신 분들도 많았어. 너무나 힘들고 부끄러우니까 이 인간이 다른 거야. 자,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은 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오세훈 시장의 뭐 책임 피해 나가는 것 같아. 네, 묻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잘 피해 나가? 우상호 위원장이랑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차 국정조사 때 대화한 네.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아, 둘이 그래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친한 사이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서로 웃으면서 아 그러셨냐. 아, 이게 SNS 많이 떠도는 모양이군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제가 기억 그 요청을 받았지만 그게 쉬운 저렇게 국정조사에서 지금 연합뉴스 화면인데요. 아니 요청을 안 받았다고 하니 공문으로 보내는 것만 요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적절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기억하기로는 뉴스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는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경찰 쪽에서 요청한 것을 가지고 아마 사실관계에 대한 그 불일치가 있을 겁니다. 예. 대충 각이 나오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국정특위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웃으면서 서울시장에게 과연 질의를 하는 태도가 둘이 한 패가 아니면 저게 가능하냐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그 안 좋았겠네요. 네. 뭐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예. 네. 자, 그다음에 우리 박지원 원장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민진 박 기자가 못한 얘기 있으면 하고 정리할까요? 네. 1월 14일 전국 집중 집회 때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면서 예. 100만이 3번 정도 모이면 윤석열 대통령도 퇴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0만 촛불 시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저도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할 텐데. 네. 친구들 좀 많이 나오라 그래요. 많이 요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박예주 기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생 다음 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